이 자리가 굉장히 사연이 많아요. 여기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. 난 또 소리를 광의원이 들은 거야. 박살내. 딸려. 싹싹싹. 삼촌이 이거 멋있게 구하네. 또 기다려. 아! 역사 여기까지 몰랐지. 몰랐던 역사,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에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서울에는 무려 조선시대의 궁궐 다섯 개가 있어요. 별 다섯 개가 아니라.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. 아, 기억나시는 게 몇 개 있을까요? 뭐, 경복궁이 있을 거고, 창덕궁 있고, 또 뭐가 있을까? 잘 안 떠올리시죠? 자, 여러분들, 조선시대의 궁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영상 잘 보셨습니까? 오늘은 조선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던 궁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서울시내 5대 궁궐, 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경희궁, 덕수궁, 돌담길에 다섯 개가 있죠. 유례가 없는 거예요.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도시 안에 이렇게 궁궐들이 많은 게 우리는 뭐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베르사유 궁전?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 있지 않습니다. 파리에서 외곽에 20km 떨어져 있어요, 여러분들. 이제 궁궐이란 표현 자체를 한번 정리를 내려보면 궁 따로 있고 궐 따로 있어요. 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들을 말하고 궐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 궁의 출입문의 양옆에 있는 그 막물을 궐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편의상 합쳐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궁궐이라고 하는데 조선을 이 창업을 한 다음에 원래 수도는 개경이었었죠. 지금의 개성.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. 결정을 내려요. 왜냐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가 이제 고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으면 나름대로 방귀 좀 끼는 원래 세력들이 많잖아요. 이 세력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신흥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예 수도를 바꿔버리자 해서 이제 한양으로 오는데 후보지가 두 개로 압축이 돼요. 한 군데는 지금의 경복궁이 있는 데고 또 한 군데는 신촌 연세대 자리 두 군데. 연세대 자리는 그 하륜이라는 이 신하가 주장을 합니다. 여기가 명당이다. 경복궁 자리는 정도전이 주장을 해요. 여기가 명당 자리다. 서로 치고받고 디베이트를 해요. 아니야, 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결국에는 정도전 승. 조선은 이성계가 건국을 했지만 모든 설계는 다 삼봉 정도전이 했어요. 삼봉 정도전이. 경복궁이란 이름 자체도 뭐 경사, 경자의 이제 복복자니까 경복스럽게 왕이 나라를 다스려라. 또 중앙에 있는 근정전 같은 경우에도 근면성실 정치이니까 근면하게 정치를 해라. 그 바로 뒤에 보면 사정전이라고 있거든요. 생각할 사, 정치할 때 정자. 임금은 생각하고 정치를 하라. 요거를 다 정도전이 중국에 있는 시경이라든지 이런 그 고서의 이 좋은 말씀을 따서 지어요. 근데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진왜란한테 안타깝게 다 타버립니다. 그 이후에는 창덕궁. 창덕궁이 이제 메인 이제 궁 역할을 하게 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전 창덕궁이 더 예뻐요. 경복궁 들어가면 그냥 딱 직사각형으로 뽕뽕뽕뽕 선이 있는데, 창덕궁은 아기자기해요, 이렇게. 자연의 그런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서. 특히 후궁, 왕의 그 정원이 뒤에 있는 후궁. 그것도 시간 맞춰 들어가야죠, 여기요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창덕궁이요.
창덕궁 얘기가 나온 김에 경희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희궁이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. 여기가 궁 맞아?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제가 다 뜯어버렸다. 원래 큰 규모의 궁이었는데 경희궁은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건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그 경복궁을 중건할 때 경희궁을 많이 뜯어가지고 그쪽에 썼어요. 일제도 훼손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훼손은 안 했습니다. 경희궁은요. 경희궁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? 경희궁을 만든 왕은 광해군입니다. 왜 만들었냐? 일단 창덕궁이 주궁, 메인궁이지 않습니까? 별궁, 제2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그 이제 경희궁이에요. 원래는 경덕궁이라고 했거든요. 나중에 영조 때 이름이 바뀌어요. 이 자리가 굉장히 사연이 많아요. 이 지금 경희궁 자리가. 광해군이요.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공만 있는 왕 아니에요. 과 엄청 많아요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주술사의 말을 듣고 나중에 어마무시한 그 토목 공사를 벌입니다. 가뜩이나 임진왜란 끝나는 바로 직후지 않습니까?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고생을 합니다. 창경궁 재건하고 경희궁 또 건설하고 그래서 그때 신하들이 천천히 지으시죠. 했는데도 광해군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게 지금의 경희궁인데 이해는 해요. 광해군이 16년 동안 세자 생활하면서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근데 임진왜란 터지면서 얼떨결에 세자되고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. 16년 동안의 그 세자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가슴 쫄였겠나.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. 내가 세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냐. 내가 왕이 못 되냐. 하다가 기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날렸어요.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어린 영창대군이지 않습니까? 영창대군. 영창대군은 선조의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. 정통성은 얘가 더 있어. 정실 부인한테서 태어난 왕자는 대군이 붙고 후궁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군이 붙어요. 광해군이잖아요. 영창은 정실 부인한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창대군이에요. 저거 어떡하지 하다가 야사지만 강화도에 유배 보낸 다음에 그 밥도 안 주고 그 온돌 저글저글 끓여가지고 증사시켰다고 야사에선 얘기하지 않습니까? 죽여버리고. 그런 다음에 그 정원군이라고 등장을 해요. 정원군이 누구냐면 선조의 또 다른 후궁에서 태어난 거예요. 정원군이요. 이 나이가 몇 살 어렸기 때문에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다른 동생이에요. 정원군이. 또 어디서 들었어. 정원군 집터가 용이 용의 기운이 있다. 여기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. 난 또 소리를 광해군이 들은 거야. 그래? 박살내. 헐어. 자기 배다른 동생 집 정원군 집이요. 그 자리가 지금 경희궁터거든요. 딸려. 싹싹싹. 그거로도 성이 안 찼나 봐. 그 자기 배다른 동생 정원군의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. 능 시리즈. 능량군 뭐뭐뭐. 능창군. 정원군의 막내 아들 능창군이 또 역모에 연루됐다 해가지고 죽여버려요. 죽여버려요. 와. 아버지 살아있을 때 정원군 살아있을 때 정원군은 피눈물 흘린 거예요. 집 박살났지.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 아들 능창군 광희군이 죽였지. 맨날 술 먹고 우리 아들 능창아 하다가 꽉 죽어버려요. 그럼 그 세 아들 가운데서 큰 아들이 있을 거다. 능량군이. 능량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희가 어떤 사람인데 친구다? 왼수죠. 자기 막내 동생 죽였지.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들었죠. 술 맨날 드시고. 삼촌이죠. 삼촌. 일단 광해군이 능량군 입장에서 보면 삼촌이요. 삼촌이고 모시고 이번에 또 기다려. 또 진짜 딱 응? 꽉 그냥 아 그런 가운데서 또 이 광해군은 그 박살냈던 그 예전에 정원군 집터 있잖아. 거기다가 아 그냥 내 궁궐 하나 지어버려. 어? 내 궁궐 해서 만든 게 그때 이름은 경덕궁 나중에 경희궁이 된 거예요. 그러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? 인조 반정. 그 인조가 누구냐? 바로 이 능량군이에요. 능량군 삼촌이고 뭐고 기다렸다. 능량군이 인조가 된 다음에도 아름다웠다고 해요. 그 경희궁이 옛날 자기 아버지 집터요. 그래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덕수궁 같은 경우에도 고종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오랫동안 정말 덕을 누리고 장수하십시오란 뜻으로 이름을 덕수궁이라고 바꿨어요. 세상 모든 궁궐들은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.
아까 베르사유 궁 말씀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베르사유 궁은 누가 만들었다? 그렇죠. 유럽 역대 왕 가운데서 가장 오래 왕을 했던 루이 14세가 만들었죠. 루이 14세가 그 왕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왕의 힘이 없었어요.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루이 14세의 집권 세력이 세금을 좀 올리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야. 그때 루이 14세가 이제 열몇 살이었거든요. 죽을 뻔해요. 진짜로. 시민 반란군한테 잡혔는데 엄마가 싹싹 빌면서 얘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냐 한 번만 살려달라고.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나. 이것들 두고 봐라. 유럽사의 절대 왕정이라고 기록될 무시무시한 왕이 되겠다 해서 철권 통치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지방 세력을 다 죽여야 돼요. 지방 귀족들을. 어떻게 하냐? 파티. 프랑스 외곽 베르사유에 유럽 최고의 궁을 지어라. 그 어느 때도 없었던 최고의 럭셔리한 궁을 지어라.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내가 다 초대할 것이다. 거기서 매일 밤 너와 나 단둘이서 파티 파티를 할 것이다. 시켜요. 지방에서 올라온 귀족들이 지금 봐도 눈 돌아가는데 베르사유 궁 좀 보고 깜짝 놀라.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이라고 있거든요. 거울이 500개가 있어요. 거기요. 500개. 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고급 거울. 500개 쫙. 우와. 난리가 난 거야. 거기서 매일매일 루이 14세가 파티 열어주죠. 선물 주죠. 진수성찬 그 뭐 다 음식 주죠. 나중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파티에 초대를 안 받은 지방 귀족은 정치적으로 죽은 귀족이다라는 말까지 나요. 초대장 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. 그리고 한 번 그 베르사유 궁에 들어가면 지방에 안 가. 여기요. 왜 안 오십니까? 빨리 빨리 어디서. 됐다 안 간다. 그것이 빨리 오시오니. 그것이 그렇게 가서 그것이 안 간다. 그러면서 지방 세력을 다 죽여버립니다.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베르사유 궁전.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. 어떻게 하냐? 그냥 이 변기 이동식 변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볼일 보고 그것도 넘치면은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다 볼일을 봤어요. 그래서 여기서 아무데나 잔디밭에서 볼일 보지 마시려고 티켓을 팍 꽂았거든요. 이 티켓을 꽂는 행위가 에티켓이에요. 그래서 나온 게 에티켓이라는 말입니다. 자, 여러 가지 궁전 얘기를 나눠봤는데 궁, 여러분 뭐 경복궁이나 뭐 덕수궁, 뭐 창경궁, 특히 경희궁 갔을 때 그냥 궁이구나 하지 마시고 그 궁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배우면서 궁을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.